이제 도경이가 이제 차를 하나 살려고 했었어요. 좀 쌌어요. 그리고 또 지인의 소개로 가니까 차를 좀 싸게 살려고 그분을 그 새끼라고 해야 되나? 부천이었어요. 가서 차를 샀는데 차에서 약간 쾌쾌한 냄새가 나고 탄내 같은 거였나? 매콤한 냄새. 또 다른 부분도 있어? 그리고 경고등이 에어백 경고등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에어백 경고등? 네. 그건 들어오면 안 되지 않나? 당연히 안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나가서 네. 차 상태를 한번 진단 받아보자. 네, 한번 받아보자. 네, 처음에는 냉각수도 세고 엔진오일도 세고 실내로 이제 매연 냄새 넘어오고 에어백 경고등 떠 있고 처음에 저희한테 주셨을 때 개판이었죠. 개판이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쪽 안전벨트랑 안전벨트 꽂는 부분 그분 부분에 이제 경고등이 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차는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고가? 네. 아... 아저 차가. 네, 지금 대표님이실인데 가서 좀 이런 거 좀 물어보려고. 여기만 들어오면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업무가 많으셔가지고. 네. 뒤에 봐. 기다리다. 지친다. 이나? 아, 대표님. 그, 차는 내용을 전에 받으셨나요? 급발. 네. 받았지, 당연히.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내연기관 문제, 뭐 누유누수 때문에 와서 수리를 했어요. 에어백은 고쳐주겠다. 이렇게 해서 두 차례, 아니 세 차례 보냈거든요. 근데 왔을 때는 꺼져 있는데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계속 불이 들어와요. 수리를 안 해준 거잖아요. 저희 쪽에서는 스캐너를 지우는 일이 너무 빈번하니까. 근데 아예 나간 거는 지워도 소용이 없고. 그러니까 다시 뜨는 게 아닐까. 근데 마지막에 통화했을 때는 그 공장에서도 그 딜러 책임으로 그냥 책임을 밀더라고. 딜러 책임이 맞지. 딜러가 해달라는 대로 공장에서는 해줬을 맞죠. 테니까. 그렇죠. 제가 에어백 지워달라면 지워주실 거예요? 당연히 지워줘야지. 고객이 지워달라면 지워주는 거야. 공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차를 판매를 해야 돼. 근데 에어백 경고등이 들어왔어. 아, 이거 에어백만 소거하고 팩에 지워주세요. 근데 사고가 났어. 네. 사망사고가 났어. 근데 에어백이 안 터졌네. 이게 어떻게 되겠어? 조사를 하겠지. 차를 판매한 사람이 고지를 안 했어. 그러면은 중고차 딜러 입장에서는 이게 사기를 친 거거든. 공장에서는 내용을 모르면은 다행인데 알고 지금 해준 거잖아. 이제 공장에도 영향이 가겠지. 에어백은 생명이랑 연관성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쵸. 근데 그걸 속이고 판 거잖아. 그러면 형사처벌도 받는다고. 100% 정확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거는 아마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뭐 에어백을 제가 제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속이고 판매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경고등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고쳐준다고 한 거잖아. 네. 근데 안 고쳐주는 거잖아. 네. 근데 이거를 형사처벌을 받기가 어렵지 않겠어? 그렇죠. 수리에 대한 근데... 부분에 대한 것만 민사를 걸던 그쵸. 그런 방식을 찾아야지. 이상 없다는 것도 팔았는데 알고 봤더니 에어백을 제재한 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사기도 성립은 되겠지? 어떻게 딜러가 딜러를 상대로 사기를 치지? 그러니까 그것도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보통 사기꾼이 아닌데 더한 사람이 있나 보네. 그쵸. 아주 착하.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뭐 정비소 측에서 하는 말씀을 다 들으셨고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하고 추후에 문제는 이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할 거고. 자, 이런 일이 엄청 빈번하게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고차 시장이 지저분하다는 증거죠. 저는 근데 이렇게 장사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싸게 팔면서도 뭐 우리 PD 형이 맨날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하면서 마이너스 본 적도 많고 뭐 짜증도 나고 하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위 매물을 잡으시는 유튜버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장을 개선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저는 요 컨텐츠 요 영상을 찍으면서 생각이 든 게 하나 있어요. 중고차 시장을 좀 개선하려면 요런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요 사건들을 제 나름 찍어보는 거. 컨텐츠 이름은 그놈은 알고 있을까? 그 새끼는 알면서 이렇게 하는 걸까? 라는 주제의 컨텐츠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리를 해준다고 했는데 안 해주는 거, 차량 고마진, 부당이득, 그리고 뭐 허위매물까지 이렇게가 가장 이 시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난 일들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쪽 전화번호 보이시나요? 전화 주시거나 하시면 요즘같이 힘든 상황에서 제가 그 일을 좀 처리를 좀 해드리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는 이렇게 SH모터스라는
대형 공업사가 있으니까 정비에 대한 부분도 연락을 주시면 정비사도 있잖아요. 다 통화 연락을 하고 있으니까 문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주세요. 네,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보 딜러라서 신뢰가 좀 안 갈 수도 있나? 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요, 부천에 있는 고정경찰서입니다. 일단 그 딜러랑은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고소장을 접수하러 왔고, 일단 뭐 법의 심판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